어디 보고 하면 될까요? 저 보고. 요거는 카메라를 보고 할까요?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하펠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2007년 원더걸스로 데뷔한 예은 씨. 케이팝을 세계에 알린 주역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싱어송라이터 핫펠트로 활동 중인 예은 씨가 PD 수첩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공격을 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아 진짜 내가 좀 특이한가? 내가 너무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인지라. 그는 2018년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감상평을 올렸습니다. 전혀 뭐 이런 일이 있어 세상에? 이런 내용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아 이거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사실은 이게 설사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얘기를 할지라도 그 부모님들이 지금 우리랑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페미니스트 비혼 선언 등이 구설수에 오를 걸 미리 알고 있었다고요? 페미니스트라는 말을 또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근데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전 페미니스트가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이제 너도 뭐 페미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몰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은 씨를 비난하는 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르내렸고 자칭 안티 페미니스트 유튜버들은 그녀를 조롱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페미니즘이 뭔지 다 아시죠, 여러분들? 여성은 X이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 만들었는데 여성 중에 X들만 모여있는 사상이에요. 기저어서 나이 32 되니까 페미니즘이라니. 어떤 남자가 당신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뻑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뻑끗. 그중엔 유명 유튜버 뻑가가 있습니다. 예은이 이런 성격이라는 겁니다. 페미니스트 비혼 선언을 연결 지으면 성격이 저렇구나를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강력해. 뭐 예은으로 따지면 무엇보다 페미라는 이유로 깔 게 많죠. 그래서 오늘의 한줄평, 페미는 정신병. 뻑가가 올린 예은 씨 관련 영상은 모두 3개. 조회수는 565만 회에 이릅니다. 악성 댓글도 함께 쏟아졌습니다. 제가 뭐 앨범을 낼 때마다 이제 쫓아와서 뭐 페미, 뭐 꼴페미, 뭐 이런 뭐 댓글들을 막 단다든지. 그러니까 겁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너가 이런 언급을 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우리들의 눈치를 보고 조용히 해라는 어떤 표현들인 건데 네, 저는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법무부는 딥페이크 최대 피해자인 K-POP 가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예은 씨를 전문위원회로 위촉했습니다. 우리가 아닌 범죄입니다. 반드시 처벌합시다. 소식이 전해지자 안티페미니스트 카페에서는 관련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비방 댓글을 달도록 하는 좌표찍기였습니다. 카페 회원들의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좌표찍기 이후 해당 기사에는 온통 예은 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되게 DM이 막 장문의 DM이 왔는데 뭐 근데 사실은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거기에 섞어서 하는 거니까 뭐 되게 좀 저 상처가 전혀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제 그런 공격들이 사실 뭐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또 대상을 또 바꾸고 바꿔가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하펠트 예은 씨가 인터뷰에 응하기까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다시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커뮤니티와 SNS 그리고 유튜브에서 페미니즘과 함께 언급된 내용을 조사를 해보니
다양한 젠더 이슈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보궐선거 직후부터는 남염 의혹 기업, 또 양궁의 안산 선수, 최근에는 여성 경찰까지 격한 논쟁이 펼쳐진 걸 볼 수 있는데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와 함께 페미나치, 또 무고죄, 군 가산점,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주요 화두로 등장한 걸 보면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 사이의 대립 양상이 격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건강한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조롱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안티페미니스트란 이름으로 자신의 진짜 얼굴과 이름을 가리고 공격하는 이들은 대체 누굴까요? 얼마 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한 BJ의 죽음 뒤에도 그들이 있습니다. 예은 씨를 조롱하고 비난했던 이슈 유튜버 뻐까. 구독자만 약 120만 명에 이릅니다. 오랫동안 뻐까의 영상을 지켜봤던 한 유튜버를 만났습니다. 그는 뻐까 영상에 비슷한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수도없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게 페미니스트라고 몰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딱 낙인이 찍혀버리는, 좋은 글씨가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뻐까가 얘기를 안 해도 그 팬들이 알아서 공격을 해줘요. 그냥 페미다로 끝나는 거예요. 올해는 정말 저한테 힘들다. 올해 초 스스로 세상을 등진 그녀의 이름은 BJ 잼미. 아, 나 뭐라는 거야?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 영상이나 방송을 보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고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얻어 가셨으면. 잼미 씨에게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건 2019년 7월. 그녀가 남성 혐오주의자라며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는데 그때마다 뻐까는 잼미 씨를 언급하며 그 누구보다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나 이분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전에 했던 행적들이 다 나왔죠. 자, 첫 번째로 꼬삼 손짓. 전형적인 그들의 뭐랄까 트레이드마크라고 할까요. 두 번째 이기야 발언. 저쪽 애들이 항상 쓰는 말이죠. 한다 이기야, 하라 이기야. 그런데 잼미가 방송에서 바로 남성 혐오 단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잼미님한테 달렸던 악플들도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식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욕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얘기 못할 정도의 욕들이었어요. 익명성 뒤에 숨어서 상대방을 저격을 해요. 저격한 사람은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팬들이 알아서 가서 공격을 해주니까. 그럼 저격당한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는 거죠. 내가 잘못 쓴 단어들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끼시고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잼미 씨는 여러 차례 사과를 했지만 조롱과 악성 댓글은 계속됐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에게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도 도를 넘는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잼미 씨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내가 매갈이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나 괴롭히고 싶어서 니네들이 누명 지은 거잖아. 나 진짜 너무 많이 참았어. 나 진짜 너무 많이 참았어. 나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 근데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행복하고 싶어요. 진짜로. 2022년 1월 말, 잼미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가족은 악성 댓글을 그만 멈춰달란 호소와 함께 잼미 씨의 죽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잼미 씨를 집요하게 공격했던 이슈 유튜버 뻐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되게 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해도 책임지지를 않아요. 책임지지도 않고 책임지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뭐냐, 본인 얼굴은 다 가려버리고 본인 신상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기관에서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을 걸 수도 없을 정도의 구글이라는 우산 아래에서 딱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날 첫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뻐까의 영상 때문에 피해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들은 뻐까를 고소했습니다. 이건
건 아니고 일관된 조사로 일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여러 건이 지금 신고가 뭐 사이버 범죄 제보라는 좋은 사안이 있기는 하고요. 신고가 접수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포브스 선정 2021년 국내 유튜버 순위 22위의 뻐까. 그가 만든 영상은 약 866개, 전체 조회수는 8억 5천 뷰에 달합니다. 전문 업체를 통해 조회수 대비 수익을 예측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적으로 바라보면 한 2.6원에서 3원 사이 정도로 보게 되고요. 전체 8억 5천만 뷰가 약 25억 정도의 그 광고 수익이 발생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뻐까가 삭제한 일부 영상 외에 현재 남아있는 약 860여 개에 달하는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페미니스트 또는 여성 관련 이슈를 다루면서 혐오적인 표현을 사용한 영상은 약 32%에 달했습니다. 여성 혐오 콘텐츠로 약 9억 원의 수익이 예측됩니다. 특히 조회수 상위 50개 가운데 여성을 공격하거나 조롱하는 영상의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안티페미니스트 성향이 강할수록 인기가 높은 셈입니다. 폭주 기관차라는 표현도 가끔 쓰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죠. 한번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팬들이 더 많이 온다는 건 결국 수익으로 이어지는 걸 만들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는 특히나 여혐, 뭐 젠더 갈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결국은 상업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이슈라고 해서 무엇이든 해도 되는 것인가를 우리 사회가 되짚어 봐야지 되는데요. 이게 혐오 장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특히 저격을 당하는 개인에게는 정말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배민에게는 규탄한다. 국민의힘 속지 말라. 페미니즘에 대한 남성들의 거부감은 대부분의 세대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남성들이 페미니즘을 여성 우월주의로 바라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대 여성과의 인식 차이도 컸습니다. 한국의 선택적 페미니즘은 표면상으로는 성평등을 외치고 있지만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여성 우월주의와 남성 혐오주의 근원으로 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페미니즘이라는 방패막이를 삼아 남성을 혐오하고 젠더 갈등을 유발해 가정을 해체시켜버리려는 명백한 의도를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2016년 이후 우리 사회는 여성 혐오 범죄에 분노했습니다. 여성 대상 범죄 예방과 대책은 물론 차별 대신 성평등을 요구하는 페미니즘의 목소리도 힘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과격한 발언과 시위가 등장했고 남성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여성 혐오를 저지른 남초 사이트에 이른바 미러링으로 대항했던 메갈리아와 극단적 성향의 워마드. 이들에 대한 반감이 페미니즘 거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여성 우월주의자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당당히 남혐 얘기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워마드 유저들이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입에도 담지 못할 정도의 되게 뭐랄까요? 과격한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 청년 남성들이 화가 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문제는 메갈리아나 워마드와 관계없는 이들에게까지 공격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낙인 찍기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이미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돼.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돼. 내가 이런 욕설을 퍼붓고 이렇게 쟤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혀도 돼라는 어떻게 그런 합리화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이 사람이 페미니스트건 아니건 그렇게 누군가를 공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인간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언제나 우리가 화를 푸는 것은 되게 약한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사회 정의의 실현처럼 포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냥 심리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분노 표출이자 또 다른 어떤 상대방을 좀 나보다 끌어내림으로써 얻게 되는 위안과 쾌감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페미니즘 그 자체를 터부시하는 이들의 공격은 생각보다 집요했습니다. 학교 안의 성평등 교육을 얘기하는 짧은 영상. 화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이나 사회나 미디어에서 겪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여성혐오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방송 직후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선생님을 남성 혐오자로 낙인 찍고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다 익명성을 보호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타겟팅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밥 먹고 심심해서 악플을 다는 수준인지, 더 큰 일을 벌일 사람인지 난 모르잖아요. 개인이 감당할 도를 이미 넘은 수위에 그런 폭력이 되게 쉽게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넘어가는 종류의 폭력이 아니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일부 보수단체는 선생님의 학교를 찾아가 항의 시위까지 벌였고 선생님의 퇴직을 요구한 학부모 단체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무려 2년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복직을 하고 싶었는데 네. 약간 그 학교라는 공간이 저한테는 약간 트라우마적인 공간이 되어가지고 다시 휴직을 해서 또 쉬었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또 다른 선생님들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평등 교육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차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안일을 누가 하고 있는지, 같이 우리 가정에서 집안일을 누가 하고 있는지 그래프로 나타내서 만들어보고 그 그래프를 가지고 가족 회의를 다시 해서 이제 집안일을 좀 평등하게 나눠본다든지 이런 수업도 진행을 하고요. 좀 글씨를 못 써도 여학생이 글씨를 못 써도 남학생이 그야말로 운동을 잘 못해도 그런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는 교실을 만드는 거라서 어린이들한테는 되게 재밌는 해방의 시간이기도 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성평등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교육으로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지 다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성기를 먹어 어떻게 해버린다 뭐 이런 욕설이 담긴 건 트위터 같은 데로 이제 오기도 하고 유튜브 댓글로 달리기도 하고 저희가 개인 SNS도 다 비공개 계정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잘못 뭐 캡처돼서 신상이 털리거나 이럴까 봐 걱정돼서 2, 3년 만에 어떻게 보면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때는 이런 교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수업을 하는 사례가 있네요. 라는 어떤 내용들을 이제 방송이 구성됐다면 이제는 이런 MBC를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방송이 꾸려지고 있으니까 좀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페미니즘,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 하지만 안티 페미니스트들의 생각은 다르지요. 여성 우월주의자이자 남성을 혐오하는 게 한국의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합니다. 일부의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를 혐오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여성 관련 정책들이 남성에게 차별이 되는지 여부는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인데요. 지금부터 보게 될 이 영상은 편견을 버리고 함께 봐주셨으면 합니다. 잘 들었어, 지난해 11월 누군가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였습니다. 대낮에 벌어진 흉기 난동 현장에서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도 소용이 없자 실탄을 사용한 끝에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난동을 부리다가 실탄을 맞고 검거됐습니다. 보름 후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경찰 중에 유독 여성 경찰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경이 시민을 내버려두고 범인을 피해 도망갔다며 비난이 쏟아진 것입니다. 무슨 공포영화 실사판도 아니고 아주 소리까지 지르면서 난리가 났죠. 남친한테 애교 부리냐? 범인한테 사귀자고 좀 교태 떠는 거야? 4개월 전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와 유튜버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당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시민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여경도 덤벼드는 것 같던데? 여경이 덤벼들었어? 응, 여경도. 근데 여경이 도망가거나 그런 거 없었어. 그걸 도망갔다고 보면 안 되지. 이렇게 무리가 있는데 당연히 칼 들고 덤비는데 그게 선생 같으면 내가 칼 들고 갔는데 피해 안 피해? 피해야지. 피해야죠. 피했어도 나중에는 뭐 멀리 도망간 게 아니고 그 대열에 있었다니까. 흉기 난동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던 당사자. 그를 수소문 끝에 만났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현장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네, 여기 저 노란 금 있죠? 네네. 저 앞에 노란 금. 아, 네네. 그 앞에 앉아있었고, 사람이 저 위에서 다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는 영상에 담기지 않은 카메라 밖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철로 앞에 저 차 있는 쪽으로 튀어나갔거든요. 튀어나갔고, 이제 경찰들은 여기서 이게 막고 있었고. 여경은 어느 쪽에 있었어요? 여경은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카메라 뒤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무도? 네. 이 뒤쪽에 있다가 여기 시민들 막 오니까 막. 네, 뭐 지뢰도 하고. 지뢰도 예. 하고. 근데 그 당시 글로 갈 때 여경분이 도망을 쳤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때 좀. 휴지 뭐 도망쳤다고 보시나요? 뭐 저라도 뭐 피했을 것 같아요. 칼 들고 막 와 소리 지르면서 덤비니까. 일단 거리두기는 뭐 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얼른 내동댕이 뭐 얼른 멀리 도망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뭐 뒤로 물러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른 영상들 뒤로 막 뒤로 물러섰으니까. 제작진은 관할 경찰서 측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여성 경찰이 도망을 갔다라는 글이 유포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당시 여성 경찰은 지역 경찰이었습니다. 팀장 지시에 따라서 먼저 시민들을 분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시민하고 범인하고 분리하는 역할. 검거 과정 전체를 보면은 시민, 즉 아동 학생들인가 접근하지 못하게 통제를 했고, 같은 경찰관 동료들하고 같이 작업하려고 참여도 했고. 잘 들었어, 잘.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중 공격조는 범인 검거를 담당했고. 지구대 경찰 중 두 명이 시민 통제를 맡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여성 경찰이었습니다. 이들은 범행 현장 밖으로 시민을 대피시키는 게 우선 임무였습니다. 게다가 경찰 측은 급박한 검거 상황에서 공격 지원도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그 범인이 극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자세 경찰관들이 퇴적을 다 꺼냈고 쏠라고 자세를 잡았고 여경분도 퇴적권을 꺼냈죠. 발사하려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죠. 주변 CCTV 영상에는 검거 작전에 투입됐던 여성 경찰의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도 여성 경찰이 검거 작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여경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었어요? 같이 그걸 잡으려고. 아, 같이 그놈을 잡으려고. 이것을 우리 봤는데 왜 도망가? 저 보시기엔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거짓말 필요 없잖아. 그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쓰는 거죠. 그거 어떻게 뭐 그건 만들어낸 얘기들이지. 뭐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와서 그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직접 보지도 않고 그 사람 최선을 다해서 와서 활동하고 그래 갔는데 왜 저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경찰관 중에서 남성 경찰관들이 저지른 수많은 실책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 경찰관이 저지른 실책, 그리고 사람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에 부합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똑같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닌 단지 여성으로 보는 편견이
여성 경찰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머리가 길었었거든요. 그때 머리 길고 딱 봐도 여경일 때는 그냥 카메라부터 긴 분들도 있었고 그 사진이 이제 올라갔을 때 익명 사이트에 올라갔을 때 저가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구대에서 이제 밤 야간 근무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힘들게 일하는 이제 근무를 직접 촬영을 하는 그런 형식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 뭐야 누구야? 지금부터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제가 체포를 해왔는데 처벌 원하지 않는다 그러셔서 이렇게 난동을 피우다가 폭행을 한 거예요. 댓글이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뭐 저렇게 일하는 여경이 많아야 된다, 뭐 저런 여경들은 인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를 허락하는 듯한 뉘앙스에 그랬는데도 항상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그냥 제가 여자라는 여자고 경찰이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얼마나 꼴 빨고 있겠냐 이런 얘기를 들어왔거든요. 저는 한 번도 꼴 빨고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온라인 추이를 분석한 결과 경찰 관련 뉴스 중 특히 여경이란 단어의 조회수가 폭발했고 최근에는 여성 경찰 채용 폐지 여론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커뮤니티에서 언급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면서 논란에 불을 지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복적으로 여경 무용론을 등장시킵니다. 커뮤니티에서 있는 글이나 댓글들을 가지고 기성 언론들이 그것을 기사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겼습니다. 논쟁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사화해서 어뷰징 보도들, 그러니까 클릭수를 높일 수 있는 보도들을 내고 있죠. 오히려 이 이슈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경은 남성보다 열등해. 너네들은 일을 못하는 애들이야. 너네들은 2등 경찰이야. 라고 자꾸 낙인 찍고 위축시켜서 결국은 사회에서 몰아내려는, 그러니까 동등한, 너네들은 동등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현재 전체 경찰 중 여성 경찰의 비율은 13.8%. 여성 경찰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특히 여성 경찰 관련 뉴스가 쏟아지던 지난 11월.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인 목적 등을 기반으로 자격 조건을 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치안 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커뮤니티발 여경 무용론과 맥을 같이 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여성 경찰을 증가시키는 것이 정치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의가 되지 않고 현장에서 여성 경찰관들이 너무 소수여서 너무 적어서 실제로 여성 경찰들이 자기 전문 영역에 몰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 지금도 현장에서도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진짜 현장이 너무 좋거든요. 저는 직접 만나서 이제 국민들이랑 가장 먼저 마주한 얼굴이라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만약에 여성 경찰관에게 진술을 하고 싶어요. 여성 경찰관한테 내가 피해 사실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여성 경찰관이 없어서 그런 서비스를,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그분들께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치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거고.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도 여경 무용론을 얘기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여성 경찰에 관한 비난을 시작하면 이를 먹잇감 삼아 이슈 유튜버가 여론을 만들어 퍼뜨립니다. 언론까지 뛰어들어서 재확산에 일조하고 나면 공권력이나 치안의 문제가 아닌 오직 여성의 문제로만 남게 되는데요. 이런 성차별과 편견이 젠더 갈등의 본질인데도 정치권에서는 해결할 방법을 찾기보다 오히려 이 갈등을 이용해 갈라치기식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20, 30대 표심에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윤석열! 네. 윤석열! 지금 계속 윤석열! 하고 있습니다. 저거 그치! 우리 경쟁은 일단 끝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위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터로 급부상한 건 2030 청년 세대였습니다. 윤석열! 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윤석열 후보의 선거 캠프가 특히 주목한 건 20,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승부수를 던진 건 1월 초 SNS에 올린 여성가족부 페이지였습니다.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 및 예산을 재조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부 페이지 방침 그리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남녀 갈라치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거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부 폐지는 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대선 전날 다시 한번 여가부 폐지를 강조했습니다. 여가부 폐지 발표 직후부터 선거 당일까지 청년 남성들은 높은 지지율로 화답했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라는 부서가 이제 취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오점을 남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혀 근거가 없는 개인 규제라든지 그리고 또 남녀 갈라치기 정책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이상한 단체들을 막 우리 국민 세금으로 후원해주고 그 여성가족부가 특별히 하는 일이 그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청년 간의 갈등을 조금 더 유발하지 않았나. 일단 혈세 낭비가 심하고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밀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정책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자세히는 모르세요? 네, 네. 한부모 가정 지원 등 가족 정책의 약 6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약 20%,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약 10%, 그리고 전체 예산의 약 8% 정도가 여성 정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한부모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청소년 한부모법도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청소년이 원래 24세까지였는데 그게 34세까지로 확대됐거든요. 저희 한부모 입장에서 여성가족부는 어떻게 보면 친정이고 저희의 디딤돌이고 버팀목인데 그 지원을 더 늘려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폐지라뇨 저희들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던 이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태어난 지 이제 6개월 된 아이를 홀로 키우는 박 씨. 그녀는 미혼모입니다. 얘네가 갖고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신 거라서 여기 이사 온 지 일주일 됐고 아무래도 여성가족부 거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미혼모들이나 한부모들한테 좀 많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립 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는 여가부 정책 덕분에 박 씨는 아이와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말 못할 걱정이 생겼습니다. 선거 공약으로도 여가부 폐지를 걸었잖아요. 가끔 이제 뭐 미용실이나 이런 데 가서 어른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여가부를 폐지시켜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미혼모들이나 오갈 곳 없는 이제 한부모들 저희는 다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그런 걱정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2001년 여성부 그리고 2005년 여성가족부 출범 그 후 20여 년 동안 호주제 폐지와 같은 굵직한 성과를 냈습니다. 일터에서는 여성 참여 기회를 확대했고 성범죄 피해 여성을 돕는 등 성평등 정책도 이끌어왔습니다. 주로 사각지대에 있는 차별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임무를 맡아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초기에 배포한 공약 설명서에 따르면 여가부 폐지는 청년들의 공정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 지난 22년 동안 여성가족부가 한 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루어낸 많은 성과들. 젠더 폭력, 그러니까 가폭, 성폭,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입법을 해오고 그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했던 그 많은, 지금도 하고 있는 그 많은 정책들은 그건 뭘로 평가할 거예요? 불공정, 20대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그 한 문장으로
이 정책을 다 정책적 성과나 결과들을 다 무시하거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건가? 평등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가부 폐지를 적극 찬성한다는 김승주 씨. 현재 대한민국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커뮤니티에서 뭐 누가 조작을 한 건 아닌가? 뭐 아니면 별거 뭐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20대 남성들은 태어나서 기득권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느끼거든요. 과거의 남성과 다르게. 왜냐하면 이제 뭐 태어나 보니까 이제 남자라는 이유로 뭐 뇌종양 환자까지 사실 끌고 가서 이제 징병을 시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뭐 여성 전용 주택, 여성 할당제, 여성 가산점, 뭐 여성 안심 버스 뭐 이런 식으로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여성 우대 정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차별받은 기억밖에 없는 거죠. 다양한 여성 정책 역시 여성 가족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부처 이름에 여성이 들어간 것 자체부터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대남의 정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남성들이 여성가족부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 과거에 무슨 여성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던 것들이 실제로 있기도 할 것이고 근데 지금 20대 남성들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특혜도 받지 못했고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을 착취하거나 억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세대거든요. 근데 그런 세대한테 잠재적 가해자라고 가르치고 군대에서조차도 성평등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페미니즘 교육을 하고 있고 나를 죄인, 수치스러워야 하는 성별로 매도를 하는 것 자체가 왜 과거에 있던 남성들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0대 남성들한테 뭐라 하느냐라는 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남들 불만이 막 너무나 그냥 쌓이고 쌓인 게 그냥 이게 사실은 폭발한다는 게 사실은 엉뚱한 방향으로 폭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정점에 여가부가 있다는 거. 그렇다면 여가부 폐지는 가능할까? 오랫동안 여가부 폐지를 찬성했던 오세라비 작가는 오히려 회의적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만약에 탄생하게 되면 저는 폭발적으로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제 갈등이 이제 양상으로 변질 것이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어떤 발언이나 어떤 논의 구조가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여가부 폐지, 그 심지어 당론으로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조차도 저는 못 믿어요. 여가부 폐지 동의할까? 저는 물음표라는 거죠. 그 사람들조차도. 그거를 그냥 폐지로 끝날 것이냐,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 이제 그건 안 나온 거잖아요. 그 입장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뭐 대통령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못 없어요. 국회에서 동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를,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낚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여가부 폐지를 본격적으로 공론화시키는 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꾸준히 예산을 받아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젠더 갈등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운영 형태나 아니면 그것의 지금 형태로 계속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부 같은 것들이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성가족부는 사실 거의 무임소장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빈약한 부서를 가지고 그냥 캠페인 정도 하는 역할로 전락해버렸는데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젠더 이슈에 대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여성 장관 30% 할당제 해가지고 예. 김현미 장관 아니면은 또 유은혜 장관 뭐 강경화 장관 추미애 장관 이런 분 탄생했다 해가지고 여성들의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나요? 고유정 씨가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했을 때 어느 누구도 남자라서 죽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사건이 남자라서 죽었다에 가까운 사건일지도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는 여성들이 느끼는 차별에 대해 소설과 영화를 통해 생긴 근거 없는 피해의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대표의 위치에 오르기 전에도 이준석 대표는 주된 아젠다로 이렇게 여성에 대한 공격, 그리고 여성주의에 대한 공격, 그리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담론을 계속 강화해오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수 정치가 걸러내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은 여성들이 출산 후 겪는 경력 단절을 포함해 이미 고용시장에서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증명한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각 출신 대학을 전부 통제하고 세부 전공을 전부 통제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출신 대학과 세부 전공이 모두 같을 경우에 남녀의 임금 격차가 얼마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있지 않다면 이 격차가 없어야 정상이거든요. 대학 졸업 이후 2년 이내 남녀의 소득을 조사했습니다. 단 학교, 학과, 학점 등 스펙이 같은 남성과 여성의 소득차를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남녀가 대학 졸업 직후에 초기 소득을 조사해보면 남녀의 소득이 0입니다. 미국에서는 소득 격차가 전혀 없는데 한국에서만 18%가 난다는 거죠.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82만 원을 버는 거죠, 평균적으로. 스펙이 다 똑같아도요? 예.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도 여성의 소득이 남성보다 17.4%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전공도 같고 학과도 같습니다. 네. 학점도 같은 게 그냥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남자만 더 훨씬 더 대기업에 많이 취업이 되고 여성은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이것은 그 취업 단계에서 고용 단계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여자보다는 남자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소득을 더 많이 주고 그 여성에게 소득을 더 낮게 주는 원인이지. 유리천장지수, 성별 임금 격차 등 국제적인 성평등 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해마다 최하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20대 남성들이 환호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여기에 절반의 국민 여성들은 자신들이 배제됐다는 박탈감에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를 바꾸고 정치인들이 더욱더 이렇게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제 주변에 있는 다른 남자인 친구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정치인들이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을 하지 않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이제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공격이 심해지면서 여성들이 정말 당연한 여성을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었고 정말 여성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요. 동료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뭐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이게 해결되거나 뭐 군 호봉제를 인정해준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뭐 사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전전하면서 계속 일자리 알아보고 이런 상황들이 더 심각한데 우리가 진짜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20대 남성이라는 이름 뒤로 정치인들이 숨는 거라고 생각해요. 선거 공약으로 여성들을 홀대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낮은 지지율로 이어졌습니다. 대선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좀 어떤 그 부처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더 효과적으로 이런 불공정, 인권침해, 또 권리구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다시 한번 여가부 폐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제 인수위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정밀한 논의를 할 것입니다. 정부 조직을 바꾸는 것은 법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또는 한국 정부가 지금 공식적으로 취해왔던 그런 양성평등과 관련된 정책을 폐지할 수가 없어요. 여가부가 과연 그런 양성평등 문제를 잘 실현해 왔는가를 평가하는 거죠. 그거는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 봐요. 여가부가 과연 효율적인 기관이었나. 인구 감소와 관련된 대책들도 다 세워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뭐 다른 부처에 이관해가지고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이걸 관장할 수 있는 뭐 부처를 만들 것이고 아니면 또 개편을 할 것이고, 그죠? 시민사회 공론의 장이죠. 그러니까 이 공론의 장과 정부가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세대포이론, 이대남과 이대녀라는 젠더 갈등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싸움을 더 부추겼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별 갈라치기를 이용한 선거 전략이 잠시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또 다른 반발과 후폭풍이 이어진다는 사실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새 정부를 구상하고 기틀을 마련할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족했습니다. 부동산과 일자리, 갈라진 민심, 양극화된 경제, 남북한 긴장 해소 등 고민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악화된 성별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성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